범인은 바로 너 시즌 3. 자, 시즌 1, 2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재석 씨가 대표로 어떤 작품인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뭐말 그대로 뭐 다들 또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저희들이 어떤 사건 속에 휘말려서 그 사건들을 이제 저희들이 좀 어설프지만 힘을 합쳐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들도 이제 뭐 늘상 시즌 1 때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어떤 상황을 알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늘상 어떤 제작진이 마련해 놓은 예, 사건 속에 빠져서 예, 저희들이 이제 직접 거기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시즌 2에서 저희 막판에 저희들도 뭐 진짜 굉장히 좀 놀랐었지만 우리 꽃의 살인마 예 우리 또이 승기 씨예 우리 승기 씨가 시즌 3에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아니 살인마로 끝났는데 어떻게 과연 이승기 씨가 또 합류를 할수 있을지 예 그런 것이 또 이제 시즌 3의 포인트고 시즌 1에서 도망가서 시즌 2에서는 사라졌었던 예, 이광수 씨의 또 새로운 또 합류 예 이런 상황들이 재미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이제, 기사를 통해서도 많은 또 기자님들이 그렇게 또, 예, 보도를 해주셨지만, 예, 이제 그 어떤, 번번어 시즌 3로 어떤 좀 마무리가 되는, 마무리. 하여튼 또 여러 가지, 예, 또 재밌는 포인트가 많으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말씀만 들어도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정말 네, 기대가 많아요. 큽니다. 예. 제가 지금 그나저나 포인트가 더 유재석 많은데 얘기를 못 드렸어요. 아, 그 정도요. 그나저나 우리 유재석 네네네. 씨는 지금 부캐 파티 아닙니까? 부캐가 정말 다양한데 이번에 네네. 그 버스터로 너를 통해서 또 다른 부캐를 얻게 되는 겁니까? 요거는 그 부캐 생성, 왕성하게 생성하기 전에 좀 찍어서 제가 좀 그걸 알았으면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했을 텐데 제작진이 회의하고 요거는 이제 곧 전에 좀 이렇게 회의를 하고 끝내가지고 아쉽게도 여기서 뭐 새로운 부캐를 생성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지만 네. 저는 저보다도 우리 그 세정이와 우리 세훈이, 막내 라인, 뭐, 민영이는 얘기할 거 없고, 네, 우리 그이두 사람의 엄청난 그 예능감, 시즌3에서 포텐 터집니다. 예,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세세라인 기대해 예. 달라. 세정이하고 뭐 세훈이가, 세세. 예. 네. 하지만 예, 우리 유세에서 세세 남매. 우리 유세석은 그냥 유드래곤 그리고 뭐 유산슬 요즘에 또 카놀라 유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여기서요? 범인은 네? 감사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범인은 바로 너 모든 에피소드가 하나의 주요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정말 예측 불허의 전개와 추리, 그리고 웃음으로 시청자들을 저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승기 씨, 시즌3에서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는지 좀 팁을 살짝 주시겠어요? 시즌 3는요, 추리의 난이도가 잔잔바리가 없습니다. 아, 진짜, 잔잔바리라니. 잔잔바리보다는 레벨이 굉장히 높다. 예, 이게 맞아, 연예인들이 그렇죠. 과연 할수 있는 수준인가? 이거는 카이스트나 서울대 뭐 과학고 와야 되지 않나라는 맞아, 맞아. 수준의 수준 높은 추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또 저희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거기에 또 재미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진짜 봐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난 고난도의 이 추리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인은 바로 너가 이번에 또 엄청나게 큰 일을 해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풍문을 열었거든요. 그리고 최초로 시즌 3 제작에 돌입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시즌 3 예상을 하셨나요? 시즌 3까지 갈 거라고? 글쎄, 아무래도 이제 뭐 추리하면은 좀 이렇게 약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는 약간 그런 거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거를 좀 깨기 위해서, 물론 뭐 우리 탐정단에도 머리 좋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외에 이제 많은 다른 분들이 어떤 이 추리를 결합하는 약간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하고 예능적인 게좀 합쳐지는 시도라든지 좀 이렇게 그런 조금 확신할 수 없는 좀 새로운 시도들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즌3까지 갈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조금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워낙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다행히 신3까지 별탈 없이 잘온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네.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의 말씀 전해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마 시즌 1, 2를 통해서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아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박민영 씨, 해외에서 건방으로 보고 알아보는 사례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해외 못 나간 지가 꽤 돼가지고 아마 잠을 잃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확실한 아 미국 미국 미국에서 네, 넷플릭스 버스티드 봤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귀엽네. 몇 분이 지금 확인도 하지 못한 분이란 얘기 해주지 그랬어. 저 있어요. 아 그리고 얼굴만 가지고 왔네. 태국을 갔는데 네. 되게 큰 건물이 있었는데 호텔 앞에 네. 거기에 버스티드가 예고로 나왔어요. 오. 왜 이렇게 뿌듯했을 네, 그래서 것 같아요. 오, 너무 뿌듯하고 네, 그게 시즌2였는데 지금도 이제 또 걸리지 않을까 가보진 못하지만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씨가 손을 드셨어요. 네. 세정씨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제가 이번 세정? 네, 제가 이번 이제 넷플릭스에 또 다른 작품으로도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해외 팬분들이 많이 저한테 DM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경이로운 소문 드라마 잘 보고 있어요. 근데 범인은 바로 너 언제 해요? 범인은 바로 너 탐정으로 나오는 세정 보고 싶어요. 추리하는 세정 궁금해요. 라면서 그 누가 봐도 번역기를 돌려서 열심히 정성스럽게 써주신 해외 팬분들의 DM이 막 엄청나게 수수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범인은 바로 너는 해외 이게 정말 크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또 김종민 씨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는데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좀 김종민 씨 말씀 좀 해주세요. 경험이요? 아, 경험이요? 예. 겪은 게 없는데? 겪은 게 없는데. 자, 오세훈 씨. 오세훈 씨 좀 저 지어내세요. 지어내라고? 외국분들 장난 아니세요.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댓글에. 네. 댓글에. 카메라 넘어갔습니다요. 그나저나 잘렸다 잘렸어. 오세훈 씨 같은 경우는 번반호를 통해서 아마 예능에 공식적으로 첫발을 들였다는 과언이 있는데 이제는 베테랑이 됐잖아요. 신생아가 아니고 기분이 어떤 거? 아 종민이 형은 이렇게 끝나 건가요? 다음 기회. 베테랑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정말 범인은 바로 너를 통해서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이제 형들과 함께 누나와 세정이와 함께 그냥 많이 배웠고 사실 예능의 발만 담그지 않았나 아직까지는 네 아직 베테랑까지 되려면 멀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겸손한 모습을 또 세훈 씨가 네.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범반어 탐정단들이 이 범인은 바로 너를 그 시작하고 나서 좋은 일들이 막 많이 생기고 일이 술술 풀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 분 계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번반을 하고 나서부터 민영 씨 비춰드릴게요. 어떤 일이 생긴 건가요? 범인은 바로 너 하고 나서 굉장히 똑똑한 역을 많이 했어요. 진짜? 저는 인연도 있다고 봐요. 역할 제가 실제보다 말씀하세요. 네, 실제보다 더 좋게 포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막 김비서 같은 역할도 되게 똑똑했고 그 다음에도 계속 똑똑한 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인텔리 똑똑한데 뭐. 예, 인텔리 역할을 많이 실제로 했다. 실제로 똑똑해요 민영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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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드라마 하면서 이렇게까지 선물이나 커피차라든지 이런 동료들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범인은 바로 너를 하면서
동료분들께서 진짜 많은 응원과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힘들지 않게 촬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훈훈해요. 맞아요.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누가 보내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아 근데 거의 다 보내주셔가지고 꼭 커피차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선물이나 연락, 응원 이런 거는 다 보내주셨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저는 저... 진짜 한 명도 안 빼놓고. 한 명도. 예, 저는 진짜 놀란 게. 네. 저는 그 진짜 놀란 게 그 종민이하고 일한 지가 알고 지낸 지는 거의 그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쵸? 진짜 세정이한테 커피차 보냈다는 거에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유재석 씨는 네. 김종민한테 혹시 뭐 커피차라든지 간식차 받아본 적이 있나요? 종민이한테 전화 한 통 받아본 적 없어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김종민 씨한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김종민 씨 카메라 넘깁니다. 예 예. 어떤 마음으로 보내신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 그게 아니고 이제 또 막내잖아요. 또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승기나 뭐 세훈이나 광수한테도 보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또 안 좋아져가지고 상황이 그래서 못 보냈습니다. 아 상황 때문에 못 보냈는데 상황은 똑같은데 대정한테 보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아 좋았어요. 거기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민을. 예예. 예. 있어가지고. 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유재석 씨한테 언제 전화하실 거예요? 예? 유재석 씨한테는 언제 전화하실 거예요? 아 전화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굳이 뭐 안 하셔도 제가 전화를 많이 워낙에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예, 안 한다는 얼굴 자주 씁니다. 자 지난 시즌에 칩을 가지고 도망갔던 우리 이광수 씨와 그리고 꽃의 산 우리 이승기 씨가 시즌 3에 합류하게 되면서 많은 팬들이 지금 환호를 지르고 있어요. 돌아올 때 근데 두렵거나 무섭진 않았어요, 광수 씨? 예, 뭐 근데 생각보다 빨리 예. 다 이렇게 적응하게 되게 이렇게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근데 사실 초반에는 좀 승기랑 저랑 뭐 이렇게 사건도 해결했지만 이 멤버들의 구박을 좀 이겨내는 게 사건 해결보다 좀 더 힘들지 않았나 예 생각합니다. 이승기 씨는 어땠나요? 아 저도 이 마지막 마무리가 살인마였기 때문에 그 제가 연예인한 지 한 이제 17년 차가 되는데 처음 받아보는 의심의 낯선 눈초리를 받았어요 멤버들한테. 처음에 그 적응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어쨌든 잘 받아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그 멤버들이 다 착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게 잘 받아주셔가지고 스무스하게 제가 큰 연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상실인 척을 조금 했는데 다 믿어주더라고요. 아주 좋은 멤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멤버들. 사실 저는 좀 귀여운 편이고 승기는 진짜 나쁜 놈이죠. 저에 비하면. 대신 가나요? 하여튼 이 둘은 계속 저희가 의심을 계속했었어요. 녹화를 하면서도. 예. 네. 어떤가요? 네. 저는 계속해서 이 둘에 대해서 한 거를 예. 계속해서 의심을 했었고 예. 지금 마무리가 말이죠. 네? 뭐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스포가 네. 될 수 있는 내용을 사실 저희들이 멤버들이 다 아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저희도 이게 봐야 알아요. 맞아요. 굉장히 궁금해요, 저희도.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유재석 씨 약간 진짜 마블처럼 결론이 어떻게 될지 네. 여러 개를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건가요? 몰라요. 저희들이 몰라요. 소름. 예. 조효준 PD님. 네? 자 화면에 잡아주시겠어요? 뭐 스포가 되지 네. 않는 선에서 조금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진짜 궁금해요. 근데 이 중에 결론을 아는 사람이 있긴 있을 겁니다. 이 멤버들 중에. 이렇게 또 분명히. 야, 그 누구야? 어떻게 끝이 났을지? 네. 뭐 그 정도만 할게요. 네. 야, 추리를 한번 이제부터 또 시작해 봐야겠네. 분명히 이 중에
결론을 아는 사람인데 지금 약간 느낌이 오세훈 씨 표정이 뭔가를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가 너냐? 아닙니다. 맹세하고 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계속됩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아까 뭐 커피차나 간식차도 그렇고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일곱 분은 그냥 직장 동료가 아닌 것 같아요. 평생 친구라는 느낌이 드는데 나에게 있어서 번반호는 어떤 작품으로 기억될 것 같은지 우리 승기 씨 어떤 작품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재석이 형님이나 또 광수형, 여기 민영이, 종민이 형, 세훈이, 그리고 세정이까지 진짜 좋은 멤버를 만난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사실 번반호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일곱 명이 모일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인연이 됐고, 개인적으로는 방송을 하면서 가장 뇌를 많이 쓴 프로그램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뇌를 많이 썼다. 우리 민영 씨는 어떤 네. 작품으로 볼 것 같아요? 박민영 씨. 저는 제 유일한 예능이거든요, 이게. 네, 첫 시작을 이제 조유진 PD님의 유혹에 이끌려서 하게 되었고 이제 게스트로도 잘 안 나갔던 예능을 이렇게 고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제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일단 너무 팀이 좋게 꾸려져서 이들을 믿고 가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마무리돼서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예능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은 잘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아까 종민 오빠에 대한 오해를 풀자면 종민 오빠 저한테도 보냈습니다. 커피차. 아, 더 이상 우리 저는 왜 안 보내요? 저는요. 아니 저는 세훈이랑 같이 살았는데 왜? 나는 뭐 커피차 이런 거 안 말해요. 전화만 받아서. 와 진짜 소름 끼친다. 아니 근데 저는 매니저한테 전화 왜 그런 거지? 왜 그러는 거지? 근데 진짜 저는 이렇게 번만어 수수 안 돼. 어제 지금 오해가 일파만파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볼게요. 자 김종민에게 나는 커피차, 간식 뭐 여러 가지 받아본 적이 있다. 손 들어주세요. 두 명만. 아 네. 매니저한테 매니저한테 여기까지 이해해. 네네. 이해해요. 이해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전반어 어떤 작품으로 기억될지 마지막 오세훈 씨 어떤 작품으로 왜냐면 했잖아요. 네, 저 역시 이제 첫 예능인데요. 범인은 바로 너가 사실 되게 예능에 조금 이런 무서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범인은 바로 너를 통해서 너무 내 훌륭한 형들과 누나 우리 세정이를 통해서 조금 예능이라는 거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발짝 좀 더 다가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고 앞으로 예능이라는 것을 제가 옛날에 회식 때 장난 삼아서 나는 범인은 바로 너가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너무 좋았어요. 범인은 바로너. 네. 그러면 세훈 씨, 정말 마지막입니까? 확실히 좀 해주시죠. 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 맞으셔야 돼. 왜 쓸데없는 소리를. 그 정도면 잘해야 돼. 예. 예. 뭐, 고정으로 하는 거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오,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고정으로 하는 지금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오빠 인생은 길어요. 그럼 그럼. 죄송하다고 해. 조효진 PD님이 새로운 예능을 또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알아서 좀 잘 좀. 경솔했다고 말씀드려. 예, 경솔했습니다. 기회는 안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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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석 씨 뭐라고요? 말씀해주세요. 유재석 씨.
가능성은 늘 열어둬야 돼요. 예. 우리가 뭐 지금 봐도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저 뭐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태훈 씨하고 세정 씨는 본인의 그 본업도 너무 지금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이게 뭐 어떤 예능이 또 예 뭐 함께하게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번 그 3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드디어 우리 그 일곱 사람의 어떤 그 이제 이런 합들이 너무 잘 맞아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서로도 너무 친해지고 예, 뭔가 서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예, 그러나 네. 언젠가 또 뭐 다른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또 이렇게 모여서 예,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